통쾌하고 시원하게 오늘의 이슈를 분석합니다. 김지윤의 픽. 네, 얼마 전에 공유 경제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그룹 위워크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사무실을 공유하고 그 안에서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고안하는 젊은 기업인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꽤 멋진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기업이죠. 최근 CEO인 아담 노이만의 여러 가지 추문, 그리고 생각보다 밝지 않은 발전 가능성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했고, 이미 많은 지분을 차지한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더 확장하고 경영권도 넘겨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프트뱅크의 기업 회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위워크가 글로벌 직원의 약 30%에 달하는 4천 명을 감원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고요. 또 이 가운데 1천 명 정도는 건물 관리인이 될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임직원이 예전에 받은 회사 주식 옵션 가치 지금으로서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 사태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CEO 노이만은 소프트뱅크 측으로부터 받게 될 위워크 지분을 판 돈, 그리고 소프트뱅크 컨설팅 자문료 등등 해서 무려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돈을 손에 쥐게 된다고 합니다. 경영 잘못의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두둑히 돈을 받고 나가고, 회사를 믿고 따르고 젊음을 바치고자 했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직장을 잃는, 많은 투자은행들이 문을 닫았던 금융위기 때 정부의 구제금융으로 인해서 한몫 챙기고 나오던 임원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 이런 것 좀 그만 보고 싶네요. 네, 퇴근길 특별한 한 분과 만나는 이브닝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정말 특별한 손님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 당시 미국 대사로 우리나라에서 근무를 하면서 한국에서 태어난 첫 아들, 그리고 둘째 딸, 한국식 이름을 지어주셨죠. 세준이 세희입니다. 그러면서 각별하게 한국 사랑을 보여줬었던 분입니다. 마크 리퍼트 전 대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국말로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아, 네. 아, 전 주한미국 대사 마크 리퍼트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아, 저는... 오늘 너무 신났는데 어젯밤에 두산 게임 2 이겼어요. 오시자마자 네, 한국 시리즈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오늘 또 통역을 도와주실 김혜미 통역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에 야구 보러 오셨어요? 네, 맞아요. 내가 게임 1, 게임 2 둘 다 봤어요. 너무 신나는 경기 보니까 네. 내가 분위기 아주 좋아요. 두산 팬이세요? 맞아요. 아, 하이파이브. 네. 두산 팬. 네. 여기서 또 두산 팬이시고. 최강 두산. 최강 두산. 네. 아, 저도 두산 팬이거든요. 아, 예, 그러시군요. 아, 근데 뭐 오시자마자 뭐 야구장부터 가셔갖고 한국 시리즈 보시고 굉장히 바쁘신 것 같은데. 네, 뭐 잠시 이제 즐거운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한미 관계라든지 이런 얘기를 전 대사하셨으니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워싱턴 쪽에 살고 계시죠? 워싱턴 DC 쪽에. 워싱턴 DC 쪽에 살고 계시면 아무래도 이제 외교가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야기 많이 들으실 텐데 한미 동맹이 좀 불안하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DC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우리 대사님께서는 현재의 한미 동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의견을 좀 묻고 싶은데요. 영어로 말해야 합니다. what I would say is that I think people in DC recognize that now we're 3 years into the Trump administration. 네, 우선 DC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집권한 지 3년 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제 꽤 많은 성공도 거두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미 FTA 재협상이라든지 또는 대북 정책 관련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어떤 성과가 있었고, 또 올림픽과 같은 경우는 또 저희가 실질적인 협력도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한국과 미국 사이에 또 이 동맹 그 관계에서
있어서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는데요. 뭐 이제 전시 작전 통제권 그 전환이라든지 또는 그 외에 이제 한미 간의 그 군사비 분담이라든지 그 외에 또 자동차 관련된 어떤 트레이드 이슈 등 지금 또 산적한 그런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DC에 이제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물론 지금까지 좋은 그런 성공도 많이 거뒀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정말 조심하게 이제 접근을 하면서 신중하게 이런 문제를 잘 접근해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좋은 소식이 하나 있다면 그 DC 자체의 그 어떤 여론을 봤을 때 한미 동맹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 지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한미 동맹에 대한 그 지지가 이제 굉장히 그 기반이 탄탄합니다. 이제 그런 건 좋은 점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 또 지난 10년과 15년 동안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어떤 제도적으로 또 인적 교류도 그렇고 이 한미 동맹을 지지하는 기반이 탄탄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땐 또 이게 어떤 희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orking through these issues cooperatively and collaboratively. 네, 지금 언급하신 것 중에 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 작년에 맺었던 그 금액의 5배를 증액을 요구를 했어요. 이게 적절한 금액이라고 보시는지, 그러면 이 선에서 정말 우리가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지나치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은데요. So what I would say is I don't pretend to have any special insight into the current negotiations and it 네, 사실 제가 지금 현재 이 SMA 협상이죠.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에 대한 협상에 참가를 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제가 또 추측을 해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어떤 세 가지 원칙이 이제 중요하다는 정도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세 가지 원칙을 보면은 우선 첫 번째는 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이 특별 협상을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동맹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SMA 협정의 그 최종 결과로 인해서 한미 동맹이 강화가 돼야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 또 두 번째 원칙은 지금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특별 협정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서로 내가 이걸 줬으니까 너는 이거를 뭐 뺏어가라 이렇게 뭐 주고받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 한미 동맹이 아주 오래됐고 또 정말 특별한 그런 동맹 관계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서로 같이 희생하고 서로 같이 이제 주고받는 어떤 서비스적인 차원에서 좀 큰 대승적인 차원으로 이걸 접근해야 된다라는 게 그 두 번째 원칙입니다. 또 세 번째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우리가 서로 좀 양보를 하면서 이제 서로에게 좋은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제가 볼 때는 이 한국이 한미 동맹에 있어서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자면은 이 해외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 중에서 가장 큰 어떤 미군 기지들을 봤을 때 92%에서 96%는 이거에 대한 비용을 한국 사람들이 이제 지불을 하고 있고요. 또 한국의 국방비 예산이 지금 증액되는 거 봐도 매년 국방비가 4%에서 8%씩 증가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국방비도 매년 이렇게 증가하는 걸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희생하고 기여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또 다른 예는 한국에 있는 신체가 건강한 모든 남성은 이제 의무적으로 다 군 복무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하는 것만 봐도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제 희생을 하고 이제 그런 서비스 정신이 강한가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한미 동맹은 정말 특별한 동맹 관계고 오래된 그 뿌리가 깊은 동맹 관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정부의 그 대북한 정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글쎄 뭐 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미국의 민주당입니다. 미국 민주당 측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장면 뭐 그걸 보고서는 다 이벤트다라고 이야기들도 하는데 글쎄 뭐 또 안 만나는 것보다 낫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우리 대사님 보시기에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좀 돌발적인 만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Yeah, I mean, I would say in the U.S. it cuts a lot of different ways. I think. 네, 이제 미국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다양합니다. 우선 이런 외교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사람들이 나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탑다운 외교, 이 정상회담 외교. 이제 이런 식으로 정상끼리 만나서 하는 게 이제 효과적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반면에 이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외교적으로 준비를 더 많이 하고서 가야만 이런 정상회담을 했을
했을 때 실질적인 어떤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사전 준비가 더 중요하다라는 어떤 두 가지 그 의견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한 중간 정도가 이제 가장 적절한 옵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또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서로 이제 북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말 유화책도 내놨고 또 다양한 그런 오퍼를 주면서 북한을 그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 정상회담도 이제 여러 번 했었고요. 또는 이 한미 군사 훈련도 중단한 바가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아직까지는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 모든 상황을 풀어가는 것은 결국 북한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고요. 북한이 이제 행동하는 걸 보면은 지금 얼마 전에도 실무 협상을 뭐 박차고 나간다든지 또 김정은이 뭐 여러 가지 뭐 금강산 관련 코멘트 같은 것들을 봤을 때도 우리 미국이라든지 한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북한은 지금 현재 이 비핵화에 대해서 과연 정말 진지한 태도를 임하고 있는지 그게 조금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북한도 제대로 이런 문제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협상 테이블로 다시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레버지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대사님 계실 때도 이게 항상 문제긴 했어요. 한국하고 일본. 네, 그때도 한국하고 일본이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서 굉장히 막후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당시 경험을 좀 떠올리셔갖고 지금 현재 뭐 조언을 해주실 것이 있다면 한일 관계가 상당히 좀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네,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Well, I wouldn't pretend to tell the Koreans or the Japanese on how to work out this issue, but from the U.S. perspective, 네, 한일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안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우선 미국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제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이슈를 다룰 때는 이런 이슈는 당연히 아주 중요하고 또 복잡하고 또 감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인정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봤을 때는 미국이 결코 어떤 중재자 역할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두 나라 다 이제 아주 큰 선진국이고 또 각자의 국익이 있고 또 외교적인 역량도 뛰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선진화된 두 나라 사이에서 미국이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 단지 어떤 제3의 우방국으로서 가운데에 있다기보다는 그냥 그 주변을 맴돌면서 그냥 이 양국이 좀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정도지 꼭 미국이 딱 그 가운데에 서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는 이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지도 않았고요. 미국은. 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만약에 어떤 정치적인 의지가 있다면 또 솔루션을 만드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한국 측도 그렇고 일본 측도 그렇고 아주 뛰어난 외교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뛰어난 외교관들과 또 한국의 뛰어난 외교관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좋은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도록 미국은 이제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갔을 때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Part of the process from the U.S. is to help enable Korean diplomats, the Japanese diplomats to come to very important solutions or at least agreements. 대사님께서 오늘 여기 오셨는데 사실 한국에 오늘 이번에 방문하신 이유가 공공 외교를 위해서 방문을 하셨다. 네, 한국 국제 교류 재단에서 public diplomacy라고 얘기를 하죠. 정확히 어떤 식으로 공공 외교를 하러 오신 것인지 뭐 강아지 얘기도 나오고 그러던데 뭔가요? 네,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Well, thanks. You know, I would just say, you know, 내 강아지가 전 미국 대사보다 더 인기 있어요. 토끼야 한국 사람 중에서 더 인기 있어요. But 하지만 영어로 말합니다. You know, I think what public diplomacy. 네, 우선 공공 외교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번에 외교부와 또 한국국제교류재단 KF가 이제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는 이 공공 외교 주관을 맞이한 이 특별 어떤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 왔는데 제가 볼 때는 좋은 컨퍼런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교관의 역할 또 대사관의 역할 이런 거를 봤을 때.
외교관들 또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한국에 있는 국민들 또는 내가 이제 대사로 가 있는 그 나라의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람들이 이제 만나면은 당연히 뭐 정부의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려니라고 이제 예상은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일반적인 시민들은 정부 정책보다는 뭐 요리하는 거, 문화적인 부분 또 어떤 역사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고 그런 얘기를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한국의 대사로서 주한미국 대사로서 이제 만약에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우리의 목표가 뭐 산업통상자원부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 대신 한국 외교부, 국방부, 청와대 이런 정부기관과 소통하는 것만이 저희의 역할과 목표가 아니라 사실은 진짜 이 한국 시민들과 직접 소통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거를 잘 알아야지 저희가 다시 이제 워싱턴 DC로 돌아갔을 때도 정책을 위반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그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접적인 사람들과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 바로 그런 것이 공공 외교의 기본적인 그 취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In the embassy and around the world, I think that's why public diplomacy is so important. So, what is your dog's name? Grigsby. Grigsby. Did you bring him here? No, it's okay. too long. okay. But yeah, so. But Grigsby does miss Korea. He really does. You can 네, 제 강아지 이름이 그릭스비인데요. 미국에서 여기까지 제 여긴 너무 멀어서 같이 오진 않았지만 지금 제 개인 그 그릭스비가 한국을 매우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또 한국 냄새 모든 걸 그리워하고 있고 또 지금도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보고 싶어 한다라는 거를 이 강아지가 들으면은 아주 영광이고 기쁘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And I will say one last funny point. I was walking Grigsby in Washington D.C. and there were some Korean tourists who recognized him, and they were, Grigsby, we're going to take a picture. so I guess it's testament to the resiliency of the public diplomacy effect he had in Korea. So. Okay. 또 제가 워싱턴 DC에서 제 그릭스비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러 나갔는데 한국 관광객분들이 제 강아지를 딱 알아보시더니 아 그릭스비 너랑 사진 좀 찍자라고 와서 이렇게 사진 찍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얼마나 이 공공 외교 측면에서 제 강아지가 독특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단언컨대 전임 대사분들, 전임 이제 주한 미국 대사분들 중에서 아마 리포트 대사님이 가장 인기가 많으신 분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잘 기억을 하고 있고요. 네, 월드 시리즈 워싱턴 내셔널스 올라갔습니다. 경기 보실 거예요? 네, 아내 워싱턴 DC 야구장에 같이 가고 싶은데 그래서 아내 저한테 미국에 가능한 한 빨리 돌아와야 합니다라고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야구 팬이셔갖고 되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네, 이쯤에서 이야기를 조금 맞춰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사직을 수행하실 때도 굉장히 인기가 많으셨고 또 대사직을 그만두시고 또 민간으로 돌아가신 다음에도 한국에 자주 방문을 하시면서 또 한국과의 교류를 계속하고 계신 마크 리퍼트 전 미국 대사셨습니다. 오늘 얘기 정말 흥미로웠고요. 그릭스비 언제 저도 한번 보러 워싱턴 DC를 한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크 리퍼트 전 미국 대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네, 감사합니다. 영원입니다. 네. 네, 알짜배기만 쏙 뽑아서 전해드리는 인터뷰 쏙 코너입니다. 넷 마블이 옹진코의 인수를 코앞에 두고 있다는데요. 이 소식에 게임 회사가 정수기 회사를 왜?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경제 트렌드를 알기 쉽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죠. 경제 전문 유튜버 슈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사실은 또 녹음이었거든요. 예. 그래갖고 막 문자 되게 많이 왔는데 슈카? 슈카 형이 여기서 왜 나와? 막 이런 게 많았는데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스튜디오로 생방으로 좀 모셔봤습니다. 먼저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게임 회사잖아요. 넷마블이라고 한다면은 예. 저는 뭐 게임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주소 들은 거랑 뭐 이런 건 있어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여기 대항해 시대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한국 게임 하면은 사실 뭐 유명한 회사 뭐 넷마블 대표적인 회사죠. 뭐 넥슨이라든지 넷마블, NC소프트 예, 예. 뭐 이렇게. 근데 옹진코에는 뭔 일인가요? 정수기 뭐 이렇게 생각나는데 옹진코에는 비대 뭐. 네. 그렇죠.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맞아요. 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뭐 갑자기 뜬금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저희도 코에이가 매물로 나왔을 때
넷마블이 인수하리라고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좀 쉽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구나. 갑자기 뛰어든 건가요? 그럼 여기에? 뭐 내부적으로는 오랜 토의가 있었겠지만 네네. 실제로 시장에서 이제 공표된 거는 상당히 갑작스럽게 나왔다. 이렇게 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넥슨 예전에 얘기하지 않았었나? 넷마블이? 넷마블 하면 사실 우리의 기억 속에는 넥슨을 인수하려고 네네, 맞아요. 노력했던 회사로 기억이 되는데 네. 사실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예, 너무 비싸서요. 얼마였어요? 이게? 뭐 15조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좀 싸도 10조 초반, 뭐 비싸면 15조 좀 상당히 부담이 있었죠 가격적으로.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 게임 회사가 뭐 정수기, 공기청정제 이런 걸 만드는 회사를 예. 인수를 한다는 것이 이게 딱 와닿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왜 갑자기 코웨이 인수를 결정을 했나 예, 예. 네, 그 부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실 양사의 입장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코웨이 같은 경우는 그 사모펀드에 있다가 웅진이 찾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사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네. 웅진이 코웨이를 사다가 재무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바람에 급히 매물로 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코웨이, 웅진 코웨이 입장에서는 좀 돈을 많이 줄 수 있는 그 매수자가 상당히 갈구되는 시점이었고 그러니까 지갑이 좀 두둑한 매수자가 그쵸, 필요한 지금 당장 제 안정적인 재무를 확보를 위해서 네. 돈이 좀 급한 상황이었고요. 아. 반면에 지금 넷마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굴지의 게임 회사로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었는데 네. 이제 반면에 수익이 좀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좀 높았습니다. 아, 하나 히트치는 그 딱 나오면은 이렇게 확 올라가고 넷마블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게임 회사긴 한데 네. 참 안타까운 게 대표 게임이 좀 약해요. 그런 표현을 많이 듣거든요. 대표 IP가 약하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듣는데 우리가 NC소프트 그러면 리니지 그렇죠. 넥슨 그러면 뭐 던파 이런 식으로 대표 게임이 많이 해주는데 넷마블도 대표 게임이 있기는 한데 조금 약했죠. 조금 약하니까 게임이 성공을 하면은 수익이 좀 좋은데 조금 안 좋으면 수익이 또 이렇게 약간 춤을 추는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현금 플로우 안정적인 수익에 큰 갈구성이 높았죠. 아, 그러면은 조금 이해가 가긴 하네요. 어쨌든 양사의 이해가 딱 이제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수기 비대 뭐 공기청정지 뭐 이런 거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또 시즌별로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사실 공기청정기라든 이런 건 정말 코웨이가 시즌하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수익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캐시 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도 그 외에 또 이제 좀 더 앞으로를 더 내다보고. 사실은 뭐 넷마블 같은 경우는 예. 투자를 좀 하려고 생각을 해서 코웨이를 인수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죠. 일단 넷마블 같은 경우는 앞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위해서 넥슨을 인수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비싸서 실패를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돈이 좀 많은 상황인데 어디다 쓸지를 모르겠어요. 아 좋겠다. 아, 뭐 어디다 쓸지까 네, 그럼 매력적인 회사를 네네. 찾게 된 거죠. 네. 정말 그 현금 플로우가 좋고 이 현금 수익이 높은 회사를 찾다 보니까 뭔가 이질적이긴 한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코웨이 그러니까요? 쪽으로 예, 방향을 확 튼 게 아닌가. 코웨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뭔가요? 아, 코웨이라 그러면은 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뭐 정수기 렌탈 이렇게 네네.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뭐 그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구독 경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구독 경제? 돈을 내고 그 회사의 서비스나 물건을 이용하는 걸 이제 구독 경제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네. 구독 경제 장점이라 그러면은 팬층이 많죠. 그 회사를 이용하는 고객층이 굉장히 두꺼운 게 이제 대표적인 구독 경제 회사들의 장점입니다. 코웨이 같은 회사가 뭐 저희 집도 코웨이. 아 그러세요? 사용하는 것처럼 네. 상당히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네. 대중적으로 친밀감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뭐 웬만한 불황이나 이런 게 오더라도 수익 구조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구독 경제라고 하시니까 이제 구독이라는 말 이렇게 딱 꽂혀갖고 생각을 해보니까 네. 뭐 정수기 같은 거라든지 공기청정제라든지 뭐 이런 거 필터를 계속 교환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더 그래서 구독인가요? 계속 정기적으로 이렇게 예, 비슷합니다. 아, 정기적으로 거예요? 저희가 대가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를 보통 구독 경제로 얘기를 많이 하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뭐 대표적인 게 저희 채널 구독해 주세요. 아 유튜브 네. 뭐 이런 게 가장 네. 대표적인 뭐 산업이긴 한데 저희가 뭐 거기서도 이미 많은 구독을 받고 사실은 이 글로벌적으로 이 구독 경제가 굉장히 매력 있는 어떤 수익 모델이라는 게 이미 어느 정도 증명이 됐어요. 그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 세계 시총 1위가 지금 뭐 아마존이냐 마이크로소프트냐 왔다 갔다 하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구독 회사입니다. 그런가요? 그럼요. 저희가 아마존 프라임 같은 거를 아~ 가입을 하면은 서비스를 조금 더
좋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가 있죠. 그럼 넷플릭스 같은 것도 그럼 구독 경제에 들어가는 건가요? 넷플릭스는 아주 대표적인 이제 구독 경제로 보시면 되고요. 그게 왜 좋냐면요. 일단 구독을 해놓잖아요. 구독 해지를 까먹어요. 사람들이. 아주 큽니다. 예, 네, 맞아요. 저도 이렇게 막 해놓은 게 뭐 여러 개 있는데 그게 다 보기에는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뭐 일주일만 프리 트라이얼, 그러니까 공짜로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언제나 해지해주세요. 근데 해지가 잘 안 되거든요. 사람이 까먹어가지고. 그렇죠. 저희 집에 그래서 공기청정기가 3대가 됐습니다. 아, 진짜. 경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경제관념이 없는 듯한 말을 해주시면 어떡하려고. 그런 거군요. 그러면은 이제 뭐 코웨이 같은 경우가 바로 대표적으로 뭐 예, 구독 경제라고 하면 사실은 예전에는 네. 음악 같은 걸 들어도 CD를 샀었거든요. 그렇죠. CD를 사야지 들을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CD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음원 같은 음원 거에서. 같은 거를 네. 구독해서 듣게 되면은 그 음원 만드는 회사는 CD 한 번 파는 것보다 계속적인 꾸준한 수익이 나오니까.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미래에 대한 투자도 가능하고 이 회사의 가치에 대해서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뭐 누이 좋고 매우 좋은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구독 경제가 지금 뜨고 있는 트렌드예요? 많이 뜨고 있죠. 지금 아까 제가 세계 글로벌 기업들 얘기했는데 뭐 아마존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예전에는 윈도우 같은 경우나 MS 오피스를 팔았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사서 사용을 했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해적판을 많이 사용하게 되거나 몰래 불법적이네요. 뭐 이러게 되거나 아니면은 사면서도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아 이거 너무 비싸게 파는 거 아니냐 프로그램인데 겨우 복사해 주는 건데 네. 기업 이미지도 안 좋고 또 새로운 만약에 윈도우 11에서 12를 내면은 아니 너네 그 돈 벌려고 내는 거 아니야? 그렇지 결국 맞아요. 바뀐 것도 없는데 팔려고 내는 게 아니야?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걸 구독으로 바꾸면은 평가가 달라집니다. 훨씬 경제적 부담이 싸지고요 일단. 그 뭐 한 달에 뭐 1, 2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일단 이용을 할 수 있고 뭐 11에서 12, 뭐 13 이렇게 나오면은 구독하는 입장에서 돈을 더 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한다. 얘네 착한 회사네? 근데 뭐 이런 이미지가 되는 거죠. 이게 고객과 이제 스킨십을 높여주는 이제 구독 경제 최대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미지도 좋아지고 해적판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경제적 부담이 없으니까 점점 더 구독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뭐 그 윈도우나 오피스 시장이 점점 더 좋아지게 됐죠. 그래서 지금 뭐 세계 1위 뭐까지도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발판으로 바뀌게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요새 굉장히 좋아졌다 그러더라고요. 아, 예, 물론 예, 뭐. 클라우드가 있긴 한데요. 제가 그 회장님 좋아하거든요. 예, 사치 나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떴었잖아요. 얼마 전에 공유 경제. 그렇죠. 예, 근데 요새 좀 소식이 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거든요. 제가 방금 전에도 예. 위워크 얘기도 했는데 예. 근데 구독 경제는 그런 위험은 없나요? 공유 경제의 사실 최대 예. 어떻게 보면 단점이자 위험이 수익 구조가 튼실하지 않은 거거든요. 뭐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가 좀 애매합니다. 좀 힘든 면이 있어요. 못 버는 건 아닌데 반면에 구독 경제는 처음부터 회비를 내고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 구조에서는 훨씬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 대형사들이 자기들 서비스를 이 대형사들은 공유하기에는 너무 덩치가 크고 네. 수익 구조가 불안정한데 구독으로 하면은 보다 유연성 있게 수익 구조를 바꿀 수 있고 거의 공유랑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가 있죠. 사실 공유 경제 이거를 봤을 때 이거보다 더 발전을 해갖고 뭔가 더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 구조에서. 예. 그러니까는 매출은 나는데 계속 손해를 보는 희한한. 그렇죠. 근데 그것을 놓지를 못하는 네. 그런 현상이 계속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근데 구독 경제 같은 경우는 그거와는 좀 약간 구조가 많이 다르다. 그렇죠. 처음부터 말씀을. 구독료를 받고 시작하기 때문에 네. 훨씬 안정적으로 시작을 할 수 있고. 요즘에는 그렇다 보니까 요즘 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뭐 벤처 뭐 가릴 것 없이 구독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의 대표적인 구독 경제를 하는 회사라든지 사업 어떤 게 있나요? 물론 대표적인 건 오늘 나온 코웨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네. 최대 구독 경제를 하는 네. 뭐 대표적인 회사로 볼 수 있고 뭐 해외 같은 경우는 뭐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거는 너무 당연하고 요즘은 뭐 자동차도 구독으로 자동차 하겠다. 구독으로요? 현대자동차가 구독 발표했죠. 구독을 해서 한 달에 얼마를 내면은 자동차를 뭐 한 3종이나 4종을 골라서 타게 해주겠다. 아 정말요? 어, 예, 있습니다. 왜 나 몰랐지? 아니 뭐 제가 차를 막 좋아하고 막 그런 건 편은 아닌데 근데 구독하면 왠지 뭐 읽는 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쵸. 우리 구독지 뭐 이래갖고 근데 굉장히 다양한 의미네요.
앞으로는 뭐 사실은 어디다 붙이냐에 따라서 이거는 다 붙일 수 있는 수익 시스템이라 뭐 TV도 구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 뭐 이제는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냉장고면 냉장고 뭐 시스템이면 뭐 시스템 아예 시스템까지도 뭐 구독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판매 대신에 구독으로 바뀌는 거지 근본적인 게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기업들이 좀 쉽고 그러니까 쉽게 기업 전체를 바꾸지 않아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있어요. 뭔가 렌탈의 한 단계 더 높아진 수준의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예. 렌탈 그러면은 너무 단순한 그냥 고객과 1대1의 예. 그런 계약으로 끝나는데 구독 그러면은 사실은 요 아까 말씀드린 기업과 고객의 스킨십. 스킨십. 우리 기업을 사랑해주는 이런 어떤 계속 대화를 할 수 있는 고객과 우리가 구독을 했는데도 서비스를 뭔가 계속해주면 고객들이 좋아하시거든요. 아,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는구나. 그러면은 한번 판매하면 잊어버리겠지만은 계속 고객과 접점을 만들면서 어떤 기업에 대해서 계속 홍보 효과도 생기는 거죠. 계속 자기들을 PR할 수 있는 이제 기회도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는 뭐 어떤 관계에서도 나한테 애정을 쏟아주면 좋은 건데 그럼요. 회사가 이렇게 애정을 쏟아갖고 서비스를 더 향상시켜 준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리고 까먹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웅진 코웨이하고 넷마블하고 그래도 뭔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은 들거든요. 예, 예. 뭔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게 있어야지 그래도 또 넷마블도 좋지 않겠어요? 어떤 넷마블 부분에서? 입장에서는 네. 물론 지금 어떤 시너지를 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 현금은 많고 그 현금을 가장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고 들어간 거죠. 이걸 뭐 은행에 뭐 두는 것보다야 아니면 다른 게임 어떤 말을 사는 것보다 좀 안정적인 현금으로는 갖고 우리나라 최대 구독을 하고 있다는 회사에 투자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일단은 그 돈이 높은 수익을 창출하면은 그룹 전체의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뭐 가장 베스트한 케이스 같고요. 물론 여기서 조금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넷마블 얘기하듯이 자기들이 가진 IT적인 어떤 플랫폼적인 모습을 구독 경제하고 엮어서 뭔가 네. 새로운 뭐 신사업,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 뭐 이런 비전도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걸 더 기대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막 뭐 정수기가 있는데 이게 그러면은 넷마블 있다면 뭔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통해 갖고 어떻게 연결이 돼 갖고 막 뭐 한 차원 더 뛰어넘은 뭔가가 좀 기대가 되는 느낌이 있는데 게임을 하면 정수기를 공짜로 맞아 그런 거라든지 뭐, 예. 뭐 누구를 깨면은 이제 뭐 보스를 깨면 그렇지 그런 거라든지 좀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정말 최첨단 경제 트렌드를 아주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 분이죠. 경제 전문 유튜버 슈카 씨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인이 한자리에 지구촌 회담. 네, 한 주간 뜨거웠던 글로벌 이슈를 각국 지구촌 대표단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지구촌 회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 러시아, 캐나다를 대표해 지구촌 소식을 전해줄 세 분 모셨습니다. 네, 오늘도 모국어로 인사를 좀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중국 대표 전 중국 차이나 TV 기자시죠. 리시양 씨 나오셨습니다. 大家好，今天是霜降，意味着秋天结束，即将进入冬天。希望大家喝着一杯暖暖的茶，收听我们的节目。 안녕하세요.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곧 겨울이 온다는 뜻이죠. 따뜻한 커피 한 잔하면서 우리 채널을 고정해 주세요. 우와. 감사합니다. 이 정도 준비를 또 해오셔야 돼요. 어떡하죠? 네. 오늘도 방문을 해주셨죠. 이 에바 씨입니다. 네, 국제회의 통번역사시죠. 인사해 주세요. Здравствуйте, очень приятно снова встретиться со всеми вами. Надеюсь, сегодня мы опять проведем очень полезные переговоры. 안녕하세요. 샤미송 에바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시 나오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오늘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토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제 인사말이 좀 진 것 같아요. 너무 훌륭하셔가지고. 아직 다음 주가 있어요. 아직. 네. 준비해야겠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에요. 네. 캐나다 대표 아이안 씨 소개해 주세요. Bonjour, moi c'est Ariane Daniel-Leclerc, je viens du Canada. En fait, je viens du Québec. Généralement, on s'attend à ce que je parle en anglais lorsque je me présente quelque part, mais bon. Merci de m'avoir appelé ici et j'espère qu'on aura des belles discussions. 안녕하세요, 저는 아리안 데가니엘 클레어.
이라고 하고요. 캐나다 사람인데 퀘벡에서 왔기 때문에 저는 모국어가 프랑스어거든요. 원래는 나갈 때마다 영어를 기대하면서 제가 프랑스어를 할 때마다 놀랐더라고요. 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IRC 소개를 영어로 할까 불어로 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퀘벡 출신이시라고 해갖고 네, 저 밑에 한번 가요. 아하. 몰라요. 네, 그래서 역시 제 생각대로 불어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네. 한국에서 배우로 활동을 좀 하고 계세요. 미스터 션샤인이었죠. 거기에 김태리 씨의 영어 선생님 역할을 하셨다고. 아, 예. 거기는 뭐 학교 원장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조금 부듯한데. 예, 그 좋은 영광이었죠. 예, 좋은 경험이었다가 지금은 또 뭐 다큐 촬영 그 영화 촬영을 하고 있고요. 아, 그러세요? 예, 조금 유럽 돌아다니다가 이제 겨우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세 분이 다 한국말 너무 잘하셔 갖고 네, 직접 확인하십시오. 정말로 외국인 맞나 하는 맞습니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유튜브에 TBS FM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은 정말로 외국인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한국말 너무 잘하시고요. 네, 일단 이제 첫 뭐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관련된 얘기예요. 네. 우리 여자 넷만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요. 오늘은 남자밖에 없는데 얘기를 하네요. 네,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 조처 당한 유승준 씨 다들 네. 알고 네. 계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요번에 이제 한국의 그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BTS 다들 아시죠? 네네네. 네, BTS 멤버들의 병역 특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들이 이제 점점 들어가니까 이제 아무래도 군대를 가야 될 나이들을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구촌 대표들은 이 병역에 대해서 병역 특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을 하는지 좀 얘기를 해보려는데요. 일단 한국은 이제 뭐 신체 건강한 네. 남성들은 다 가죠. 네, 가죠. 네. 군대를 가는데 각자 국가는 어떤지 제가 좀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캐나다는 모병제죠. 그러니까 네. 뽑아서 이제 가고 싶은 사람만 가는. 네. 네.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시기 약간 그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약간 멍청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 그러세요? 다른 거를 못해서 네. 거기 들어가는데 캐나다, 퀘벡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돈이 부족한데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사람이 많은데 또는 사실 굉장히 좋은 조건을 주시니까 그나마 가고 싶은 사람한테 진짜 좋은 조건을 주어지게 네. 되더라고요. 대학까지 돈 다 내주시고 또 월급이 일반 월급보다 더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렇군요. 근데 미국도 사실은 굉장히 그는 머리가 좀 뛰어난데 물론 이제 다들 그런 건 아니지만 뛰어난데 좀 저소득층 이런 경우에 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말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월급이 좀 있고 딴 것보다도 군대 다녀온 다음에 학자금 대출 같은 것도 아주 저 금리가 낮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똑똑한데 약간 좀 이제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근데 어쨌든 모병제인 거고 그리고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네, 현재 중국은 징병제와 모병제가 병행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만 18세 되는 남성 국민은 병역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리고 등록을 한 후 정식 입대 신청 여부는 자원이 원칙에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또 모병제에 더 가깝다고 이해하면 되는데 일단 등록은 해놓고 예, 네, 근데 다른 각도에서 말하자면 현재처럼 평화적인 중국 국내 환경 속에서는 모병제가 원칙이고 만일 나중에 전시 상태가 처하게 되면 징병제가 원칙이 돼서 그때는 무조건 군대를 가야 되는 그러니까 일단 등록을 해놓고 예, 모병제를 해서 가고 싶은 사람 가다가 이게 사태가 좀 안 좋다 그러면 바로 징병제로 바뀌는 네, 그러니까 모든 성년된 남자들은 다 등록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 나이가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안 가도 되는 건가? 나이 제한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만 18세부터는 등록을 한다는 것만 찾았고요. 궁금하시면 제가 찾아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근데 한동안 전쟁을 안 해갖고 사실은 상당히 네. 예, 뭐 네. 큰 전쟁을 아직은 그러네요. 치른 경험이 지금 뭐 이후에는 거의 없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저희도 사실 징병제랑 모병제랑 같이 혼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푸틴 대통령께서 4월 달에 이제 징병제를
안 하고 모병제만 있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제 모병제라는 게 정말 본인이 원해서 군대를 갈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이 조성이 돼야지 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가 이제 지금 이상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고 정부에서는. 근데 저희가 이제 징병제랑 계약직 군인 즉 모병제를 같이 하고 있는데 2015년부터 그 계약제 군인 수가 징병제 군인 수를 넘어섰다고 해요. 그래서 징병제도 저희가 대학교에서 그 군인으로 징병이 안 되고 대신에 그 필요한 성적 학점을 채우면 군대를 안 가도 되는 그런 제도가 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캐나다나 뭐 미국처럼 좀 부르 계층이나 네. 저소득층이면은 군대를 가고 또 그런 것도 있고. 아, 그래서 사실 섞여 있는 상황이 네, 여러 경우가 좀 있어요. 그렇구나. 캐나다 그러면은 아까 대우가 되게 좋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받아요? 일반 군 일단은 아니 시작할 때 일반 군인으로 네. 들어가면 한 달에 260만 정도 부터. 아, 진짜요? 네. 아, 부터예요. 네. 미니멈이에요. 이게 시작. 그리고 뭐 우와. 카포랄은 447만. 뭐 그게 또 시작이고. 대박이다. 전문 군인, 스페셜리스트가 되면 네. 500만부터. 또 진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역시 뭐 시작할 맞아. 때는 아무 뭐 기술 같은 거 없으면 네. 그때 최소로 시작을 하는데 그래도 일반 사람보다 260만 원이면 진짜 네. 또한 부장급 급여로 그러니까 받는 그럼 나온 다음에 또 굉장히 혜택도 많으니까 네. 또 대학교를 다니면서 가면 그래도 148만으로 최소로 같이 주시는 거예요. 아 대학 학자금 대학 네. 네. 대학을 아. 다니는데 더 좋은 자리를 얻으려면 아예 진짜 1860만까지 갈 수 있다는 예. 1800만원? 예. 한 달에 그러니까 사실 군인들한테 많이 혜택을 좀 줘야 돼요 특히 캐나다 모병제면은. 군인 되고 싶네요 캐나다에서 사실은 이 사람이 한국사람 캐나다 군인이 되고 싶다는 러시아 되고 싶어서 260만원부터 시작해서 네. 좋습니다 지금 뭐 청취자분들이 네, 뭐 로코모님은 김지윤의 한국어 패치쇼라고 예, TV 활력님은 한국 사람들보다 어쩜 이렇게 한 말을 더 잘하냐 하시고 아유. 또 생각드르님은 아 알아보시네요 우리 아이님. 아~ 네, 미스터 선샤인 그 미녀 영어 선생님 반했다고. 네. 원래는 저는 아이 똥머리 할 때 생얼로 나갈 때만 알아보더라고요. TV랑 똑같이. 그렇구나. 네. 이시영 씨 중국이 네. 그 유승진 씨 알죠? 유승진 네. 씨의 중국에서 그 후에 활동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예. 그 병역에 대해서는 얘기는 없나요? 중국에서는? 지금 제가 오기 전에 검색을 해봤는데요. 네. 올해 7월에 그 대법원 판결에 관련된 기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의 언론에서도 관련된 뉴스를 다룬 언론이 있더라고요. 근데 네. 거기에 보니까 제목을 어떻게 달았냐면 국적 포기, 입국 거부, 한국 국민들은 그를 용서해야 되나. 이런 제목으로 중국에서 했는데 그 밑에 누리꾼들이 단 댓글을 보니까 대부분은 용서하면 안 된다는 중국 사람들이지만 용서하면 안 된다. 아,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그를 용서하면 안 된다. 예, 예, 왜냐하면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 나라에 대한 배신이다. 배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구나.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네요. 중국 국민들인데 남의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은 뭐 군대를 안 가니까 그런 게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대해서 그렇군요.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신기하네. 되게 신기하다. 네. 중국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중국은 거의 없죠. 왜냐하면 그게 모병제로 징병제로 가는 게 아니라 모병제로 가니까 뭐 병력 기피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워낙 그 2016년도 수치에 따르면 갈 수 있는 20대부터 30대가 거의 1억 명이 된대요. 근데 현역 군인은 한 3,400만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군대를 갈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있으니까. 군대를 가는 게 대학교를 가는 것만큼 경쟁이 심해요. 아, 진짜? 군대에 가고 나면 뭐 중국 공산당 입당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예, 다들 군대를 가려고 하지 여기처럼 기피해서 못 가겠다 도망친다 국적 포기한다 이런 거는 거의 보기 드문 케이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도 아무나 된다고는 아무나 되지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네, 뭐 그러니까 조건이 많은데 좀 뛰어난 뭐 군대에 가서 나라를 위해서 공헌을 하면 그만큼 자격 중에 뭐 가산점이 있거나 평점이 있거나 뭐 그렇게 되겠죠. 아, 그렇군요. 네. 신기하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제 국내 얘기를 우리가 잘 몰라서 어디까지 해야 남자들이. 네. 근데 좀 많이 분노한 뉴스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31개 나라와 공조 수사를 해서 한국 남성이 운영한 세계 최대의 아동 음란물 웹사이트를 적발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예. 근데 정말 충격적인 게 이 사이트에 있는 영상 중에서 3살에서 5살 정말 영유아. 이 영유아를 성착취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게 뭐 말이나 되는 일인가 싶은데. 미치지 않고서. 더 화가 나는 건 여기예요. 이 운영자인 이 손 모 씨한테 고작 1년 6개월 징역형.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좀 오래 살고 다음에 캐나다 이제 몬트리올에서 이제 좀 살았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면 이건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이 돼요. 그쵸? 굉장히 세게. 그리고 뭐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들어갔다 나오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감옥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아동에 대한 뭐 페도파일이라고 얘기하죠. 아동에 맞아요. 대해서 뭐 성희롱, 성추행 뭐 이런 거면은. 가만 안 둔다. 거기 있는 사람들도 와 가만 안 둔다. 우리도 모두 죄인이지만 너는 진짜 쓰레기다. 그것도 진짜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는 네. 그 굉장히 심한 욕을 할 때 딱 너는 뭐 아동 성범죄자야 막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맞아요. 하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세게 얘기하는데 캐나다도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하죠. 네. 아예 돈적으로는 한 2200 달러인가? 만 달러? 2200만 달러? 천문학적인 숫자네요. 아, 1억 원 정도. 그거 또 깜빵에 뭐 역시 깜빵. 죄송합니다. 찰지게 얘기 나옵니다. 감옥에 가게 돼버리고 또한 사실은 진짜 아니었더라도 그 아동이라고 하다는 약간 그러니까 성인이 아닌 것 같고 아니라고 하면 약간 역할 똑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이라고 그 사람 성인이라도 성인이라도 아동의 입장하고 나온 경우 약간 역할이 이제 그런 그런 젊어 식으로 나오면 성인이어도 똑같이 처벌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는 사람이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그치. 네. 그치. 나쁜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생물학적 나이가 네. 아니라 외관적인 나이도 그렇지. 다. 네. 그렇죠. 맞아요. 2200만 달러나 투입을 해갖고서는 캐나다 정부에서 굉장히 막 강력하게 지금 그 규제를 하는데 러시아는 어때요? 저희는 징역 8년까지 징역 처벌, 8년? 네. 징역 8년에다가 사실 벌금은 제가 찾아본 대로는 없는데 이게 그냥 가지고 있는 것, 한 번 본 것, 그리고 소유를 그러니까 컴퓨터에 다운을 받아서 계속 가지고 있는 것 다 처벌 대상이 네. 돼서 그렇군요. 저희도 사실 좀 그래도 강력하게 우리보다 훨씬 세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일반 음란물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없는데 그걸 네. 배포하지 않는 이상 근데 아동 음란물은 확실히 처벌이 네 좀 네 지금 동구리님께서 그 X는 돌팔매로 해야 돼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중국은 어때요? 중국도 음란물 많죠 문제가 좀. 예, 저도 이렇게까지 심할 줄 몰랐는데 이거 뉴스를 보고 저도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사이트에서 검색하면서 조심스럽더라고요. 괜히 내가 민감한 단어를 그게 나와요. 같이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나 네.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인공지능 기술이 지금 여기에 이용이 된다는 놀라운 걸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말씀드린 딥페이크나 딥누드 이런 기술로 해서 연예인 얼굴을 가짜로 합성한 가짜 포르노 영상이 지금 유통되고 있다고. 그거 되게 그래서, 심각한 문제. 그래서 암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가격이 보면 너무 싸요. 싸요? 지금 700개를 묶음 동영상이 묶음이 있어. 세트. 임의표로 158원. 그러니까 하나로 한 27,000원 정도면 된대요. 700개를.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화질이나 그 영상 시간이 좀 다르겠지만 그만큼 싸니까 그만큼 유통이 잘 된다는 그럼 이것들 있죠. 중에서도 약간 아동 테마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주약의 연예인 위주로 해서 합성한 연예인 하는 거고요. 거기는. 그리고 아동을 보면 지금 미성년자 아동 음란물은 거의 해외 서버를 통해서 하는데 보통 하나로 한 1,700원에서 한국 돈으로 1,700원에서 4,800원 정도면 예, 너무 싸죠. 동영상을 이렇게 받아볼 수 있대요. 너무 자세히 얘기해 주지만 뒤집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오히려 다크 산업이라고 이름을 줘갖고 다크 그쵸? 산업을 철저하게 이거 어떻게 뭐라고 해야죠? 철저하게 규제해야 된다. 된다. 규제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근데 뭐 사실 뭐 그런 거를 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냥 뭐 그러니까 뭐, 그쵸, 예, 그냥 포르노그래피 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동은 그러면 그쵸. 안 되지. 아동은 정말 다르죠, 철저하게 그거는 정말 처벌도 해야 되고 철저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확실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 일단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제 가지고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이 사람은 뭐 얘기가 좀 다른 이제 이번에 잡힌 사람은 다른 케이스긴 한데 그냥 뭐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하고 있거나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일단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을 받거든요. 네. 근데 한국은 그냥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허 하고서 지금 우리 아이언 씨가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콘솜을.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 음란물이랑 아동 음란물이랑 한국에서는 다르죠. 사실 취급이 같은 거죠. 다른 그래도 다른 걸로 그래도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굉장히 낮다. 어떻게 생각? 우리 좀 높여야 될 것 같죠? 얼마나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형량을?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또한 사실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그 모든 게 그게 불법이다 보니까 조금 자의를 느낄 수 있게끔 아예 단계로 하는 게 나 약간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진짜, 지금 진짜 뭐 아동이면 진짜로 그쵸, 완전 그 아예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뭐 맞아. 5년 이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한 분이 4708님이 최고 1억까지 벌금을 내게 해야 되는데 저는 돈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으로만 징역으로. 징역으로. 네, 4708님 다시 올려주셔서 징역 10년으로 해야 된다고 조금 더 생각해보니까 화가 나셨나 봐요. 더 그래서 징역 10년까지 올라왔어요. 돈으로 해결한다. 네.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사람들이 다 손방망이니 뭐니 네, 돌려주는 거 오히려 징역 실형을 가야 되는. 실형 얼마 정도? 아이고, 중국에서도 보면 이게 특별하게 이렇게 아동에 대해서 특별하게 형법에서 관리하는 거 없어요. 그래서 보면 뭐 2년 미만 벌금 이렇게 하는데 저는 봤을 때 한국에서도 관련 법규가 있는데 최고형 그러니까 뭐 몇 년에서 몇 년이면 감형을 하지 말고 최고형까지는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최고형 나왔어요. 지금 치료파스님이 사형 나왔거든요. 사형 우리 에바 씨 짧게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걸 그냥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으로 범죄가 또 이어질 수도 있어서 진짜 그냥 실형이 제일 실형. 좋은 그렇죠. 수단이 아닌가 10년. 싶습니다. 기본 10년으로 기본 시작해요. 10년. 네, 기본 10년. 두 자릿수로 다 가네요. 뭐, 네. 그거랑 단산이 변한다고 하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그쵸.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것도 맞아. 사실 나라가 그럴 수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상담 같은도 그냥 치료 같은 것도 네, 그냥 갇히면 그게 고치지 않는 거잖아요. 감옥 내에서도 거잖아요.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보내고 넣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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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고 보자. 네. 지금 뭐 아주 그냥 전부 분노해 갖고 아동한테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네. 하여튼 오늘 뭐 또 열띠게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 하여튼 많은 분들이 진짜 외국인이냐 하고 막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머리 갈색. 네, 진짜 외국인이고요. 네, 오늘도 즐겁게 또 지구촌 이야기 또 격렬하게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안 씨, 전 중국 차이나 TV 기자이신 리시양 씨 그리고 국제회의 통번역사 에바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핑크 마티니의 곡이죠. 주누브바 트라바이의 딱 제 심정입니다. 일하기 싫어요. 네, 저희는 그래도 내일 6시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쉬어요.